네, 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늘 서울이 17.6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포근했는데요. 남부지방에는 이렇게 봄꽃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.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좀 지나겠는데요. 아침부터 저녁 사이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.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. 동해안과 영남 일부는 건조주의보가 현재 발효 중이고요. 여기에 내일은 해안 지역 강풍까지 강해져서 불이 나기 쉬운 날씨입니다.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비가 오긴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곳곳이 나쁨 단계까지 오른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또 큰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 울산, 서울, 광주 8도로 시작을 하겠는데요.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4도, 대전 18도, 또 대구 22도로 남부지방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. 주 후반에는 주초보다 기온이 좀 떨어지겠고요.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